중국 내계성에 걸쳐 있는 자연이 만든 장성 타양산맥. 장엄한 규모에 걸맞게 그 속엔 빼어난 풍경들이 가득합니다. 장쾌하게 이어지는 해발 2000m의 봉우리들이 사방을 에워싼 풍경. 약 40여 년 전까지 외부와 단절된채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던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야, 지금 가는 길에 주위에 펼쳐진 풍경이 절경입니다. 절경. 기암절벽에 괴석에 마치 전설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후한시대가 열리기 전 한나라를 무너뜨린 건 외척이던 왕망이 세운 신나라였습니다. 그때 농민 반란의 우두머리 꼬량이 투쟁 끝에 숨어들었다는 꼬량촌. 그곳으로 통하기 위한 신비의 터널로 접어듭니다. 40여 년 전 터널이 뚫리며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마을. 정말 말이 다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걷기도 힘든 이 길을 보세요. 이 암벽산에 절벽 한가운데 바위를 뚫고 굴을 파놨습니다. 통로를.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40여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직접 봤다고 하니 믿어주세요. 게다가 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광창을 만들어놔서 어둡지도 않아요. 아니 밝아요. 35개의 창을 가진 1200m 길이의 절벽 회랑. 이 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망치로 정을 두드린 건 마을에서 힘 좋기로 소문난 13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 2개월 만에 우공이 산을 옮긴 전설을 현실에서 이뤄낸 절벽마을 꼬량촌.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你是这 村子里的人吧? 对对,我是. 这 村子挺漂亮的呀。 漂亮吧，我们就是这个自然景观。哦，自然的。这个村子是什么时候开始有的呀？这个村子什么时间有？我们可以说祖祖辈辈没有一个准确的时间。哦。因为我们这个地方是四面环山。哦。是多比战乱的时候，老祖先在这个地方躲避。那起码有几百年的历史了。很是是是。哦。当我们家院子喝口水吧。啊，喝水。哎呦，可以吗？可以的。哎呀，谢谢谢谢。好好好。嗯，走吧。 자신들의 마을을 일부러 찾아온 저를 그냥 보낼 순 없다는 아주머니. 덕분에 마을에 대해 좀 더 알 기회가 생깁니다. 오기 힘든 곳에 외국인이 찾아오니 어느덧 수다산맥경. 그런데 이 할아버지 보통 분이 아닙니다. 爷爷亲自参加啊，好吧。不会是那个十三壮士之一吧？是。是啊。嗯。哇呀哇呀呀！哇呀，幸会幸会！哇，我见到十三壮士之一。이 마을의 처음에 아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필요하다 바위산을 뚫자라고 했을 때 13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을 13장사. 꼬량 13장사라고 했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지금 한 네다섯 명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래요. 这个我们爷爷印象非常非常。学生上学，这儿这儿说学生上到十年级，上大学小学，就这个看看这个洞。我是72年出生嘛。我这个洞是铜碎的。哦。
看见这个山，每天这个天就这么大，就这么蓝。啊，蓝就是蓝的，有白云就是白云的。然后就是这个路开通以后，嗯，我们就是小伙伴们吧，一起到镇子上。哎呀，没有想到呀，那天就那么大了。天空这么大的。然后感觉自己特别的渺小。哦，是。 길 하나로 알게 된 세상은 그동안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평지로 한번 나서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기에 포기한 게 많았던 사람들. 후손들만큼은 편한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가 특별한 장소로 절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절벽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수.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폭포가 보이는 허공을 향해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 이렇게 소리를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까요? 아까보다 물줄기가 커졌다는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이 일어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데요. 你把手两个手伸出来，揪住水，托住水，对，然后喊，感觉一下。 다시 힘차게 함성을 지른 그 순간.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 물줄기. 제가 밑에서 눈으로 봤을 때 몰랐거든요. 지금 이렇게 손으로 대고 물을 대고 있다가 고함을 지르고 나니까 손에 비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비가 소나기로 확 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바뀝니다. 오! 연구자들의 설에 의하면 소리의 파동이 압력을 만들어 물줄기가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벽 지형이 안겨준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이곳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준 타양산맥. 수천 년을 함께한 그 천연 요새는 여전히 삶을 빛나게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